아니 베베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? 흔쾌히 또 수락을 한 이유가 있어요? 댄서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시거든요. 춤을 엄청 잘 추기로 너무 유명하셔서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수락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 같은 댄스 무대를 선보인 리벨한테 예. 같은 댄스 팀으로서 라키와 베베 무대 어떻게 봤어요? 와 정말 저기 앉아서 너무 값비싼 귀한 공연 한 편 봤고요. 정말 춤추는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약간 로봇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. 네. 너무 멋있었어요. 맞아요. 비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자 우리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엔 또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. 오 리벨한테 불의 명곡의 신흥강자 리벨한테가 3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.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준 라키 그리고 베베가 1승을 가져올지. 야야야야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. 우와